폭염과 늦더위 때문에 배춧값이 폭등했습니다. 가게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추 수급에 차질을 빚자 포장김치마저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대량까지는 아니지만 대용량 포기김치 등 일부 포장김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마트 김치 코너. 비싼 배춧값에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포기김치 상품에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품 입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포장 김치류는 그나마 문제가 없지만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용량 김치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그 대용량 상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고 현재는 대체 상품으로 소포장 상품으로 이제 판매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145원. 6,000원대이던 지난해보다 47%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이달 20일 이후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추값에 고추나 마늘 등 김장 재료들도 가격이 같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포장김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실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포장김치 상품이 품절되거나 배송 지연을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 달 중순 정도는 돼야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포장김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